그 제품을 수백 번을 먹게 돼요. 한번 먹자라고 하면 전 그 제품이 조금 이렇게 알레르기가 생기는, 한동안은 좀 안 보게 되는. 강황맛, 생강맛, 와사비맛, 다양한 제품들을 먹어보거든요. 세상에 없던 맛은 이유가 다 있구나. 비디오머그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비디오머그 레스토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로 만난 건 저희가 아니고요. 그러니까 오늘은 좀 화제 음식을 맛보러 왔습니다. 영화 기생충으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음식 있잖아요. 바로 짜파구리죠. 네. 많은 분들이 정말 짜파구리 만드는 영상이 너튜브에 많더라고요. 짜파게티랑 너구리 합친 게 짜파구리인데 그게 아예 합쳐진 신제품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, 며칠 전에. 그래서 이 제품을 맛보러 왔는데 오늘 좀 간단하게 그래서 저희가 실험을 준비했잖아요. 어떤 거죠? 첫 번째는 앵그리 너구리라고, 두 번째는 얼큰한 너구리랑 짜파게티, 마지막으로는 새로 나온 앵그리 짜파구리. 매콤한 짜파구리보다는 조금 더 맵고요. 칼칼한 맛이 나고 맛있는데요? 제가 배고픈 상태는 아닌데 굉장히 맛있습니다. 이건 뭔가 아까 거랑 뭔가 확실히 살짝 짜파구리 하면 떠오르는 맛이 구현된 것 같아요. 연구하실 때도 양은 냄비 다 쓰세요? 네, 저희 다 이제 표준 용기가 양은 냄비로 되어 있습니다.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개발 시간 한 석 달에서 여섯 달 그 사이 정도 걸린 것 같고요. 밀가루 같은 경우도 좀 뭐 수백 톤? 수백 킬로 정도 이상 사용하면서 개발을 했던 거죠. 그 제품을 수백 번을 먹게 돼요. 조금 이렇게 알레르기가 생기는, 한동안은 좀 안 보게 되는. 너무 좋아하지만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단시간에 하루에 저희가 10개, 15개 정도 이렇게 보통 끓여서 이렇게, 물론 다 먹지는 않고요. 두세 개 정도는 되겠죠. 저는 라면 스프 이렇게 연구하신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좀 체격이 있으실 줄 알았는데 전혀 살이 안 찌셨네요. 그게 오해입니다. 전 라면 먹으면 살찌는 것 같던데. 다른 걸 더 드셔서 그렇죠. 보통 술과 같이 드시는 거 아니세요? 아, 그래서 그렇구나. 그래도 소비자들이 먼저 만들어낸 건데 사실은 되게 많이 느낀 게 많은데 정말 그 다양한 소비자들의 기호를 우리가 다 충족시켜주기에는 우리가 부족한 게 많구나.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 많이 들죠. 저희한테 먼저 좀 연락이 왔어요. 영화사에서 이거를 사용해도 괜찮겠느냐. 그래서 저희는 홍준호 감독님이시니까 사실은 이렇게까지 빵 터질 줄 몰랐지만 네, 사용해주세요. 어쨌든 돈을 들이진 않으셨나요? 예. 돈을 쓰진 않고. 원래 마케팅의 핵심은 그거거든요. 돈을, 적은 돈을 들여서 큰 효과를 누리고. 제일 많이 보는 게 보고 있나 농심? 이런. 다 보고 있었습니다. 큰절이, 큰절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빙그레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는 김명훈 대리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요즘에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는 캔디바 맛 우유, 이거 저희가 봤는데 맛이 너무 궁금해요. 우유는 아직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. 오, 진짜 캔디바, 그냥 캔디바 맛인데요? 그쵸, 그쵸. 캔디바 맛이에요. 그럼 이거 우유 그냥 아이스크림 녹여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? No. 강판에 간 다음에 제가 이거를 풀어졌네요. 일이 어쩌죠? 저도 아이스크림을 강판에 갈아보기는 제가 처음이네요. 맛있는데? 제가 배고파서 그런가요? 맛있는데? 맛있어요? 저는 개인적으로 녹여 먹는 게 더 맛있었습니다. 영주 씨 어땠어요?
녹여먹는 건 좀 단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캔디바 맛 우유가 좀 더 우유로 즐기기에는 더 간편하고 좀. 바나나 맛 우유 드실래요? 캔디바 어... 우유는 바나나 맛이죠. 우유는 스테디셀러. 언젠간 또 이 제품도 출시가 될 수도 있겠네요. 네, 소비자분들이 많이 원해주시면 저희가 네. 또 그리고 이걸 잘 구현해낼 수 있으면 그때 한번 상품으로 강황 맛, 생강 맛, 와사비 맛. 와사비는 생각보다 괜찮고 네. 네. 뒷맛이 또 깔끔하게 잡아주는 게 있더라고요, 와사비가. 양파 맛은 조금 아닌 것 같고 세상에 없던 맛은 이유가 다 있구나 또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. 네. 바닐라 맛 우유를 출시했을 때 아 이거 투게더 녹인 맛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비비빅이라든지 생귤탱귤이라든지 투게더라든지 캔디바라든지 이런 다양한 제품 메로나까지 제 시대를 너무 빨리 앞서갔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제 과거에 이제 비비빅 라떼라든지 그다음에 더위사냥 라떼를 출시한 경험이 있거든요. 그때는 이제 소비자분들이 조금 낯설어서 그러신지 몰라도 많이 안 찾아주셨더라고요. 요새는 소비자분들하고 이제 함께 만들어가는 제품이 절반 가까이는 되는 것 같아요. 특히나 식품 기업은 소비재다 보니까 소비자분들하고 좀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게 더 큰 것 같습니다. 다른 이제 산업군에 비해서. 댓글 같은 걸 보면 네. 아 빙그레 또 선 넘네 얘네 어디까지 갈 거냐 어디가 끝이냐 질책도 좋고 따뜻한 격려도 좋지만 조금 더 따뜻한 격려를 많이 해주시면 더 좋은 제품들을 예, 소비자 여러분들께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힘을 얻어서 네.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 부처님 오신 날.